오늘 먹을 술은 칭따오왕.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칭따오는 부드러운 맥주네요. 생각외로 탄산이 강하지도 않고 그렇게 맥주 보리 맛이 심하지도 않고 약간 연한 맥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의 안주는 김치만두. 간장이 필요가 없어요. 간이 다돼 있어. 그냥 딱 먹으면 돼. 와, 이거 얼마 전에 먹었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랑 진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탄산도 약간 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묘하게 어딘가 싸한 맛이 있어. 탄산 맛이 세지 않는데, 그 뭔가 약간 시원한 탄산 맛? 아, 그런 게좀 가미 돼 있어요. 맥주 맛은 그렇게 심하게 나잖아요. 보리 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그 약간 시원하면서도 보리 맛이 살짝 나는 막 그런 맛이에요. 안주가 참잘 됐어. 아, 맛있다 해. 맛이 정말 참 맛있다 해. 진짜 우와. 만두엔 칭따오왕. 원래 양꼬치 칭따오잖아요. 양꼬치는 제가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제 입맛은 진짜 저도 한 번씩 제 입맛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이 칭따오의 맛은 탄산이 약해요. 확실히 다른 맥주들의 진짜 센 맥주들에 비하면 아니다. 아, 약하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너무 탄산 센걸 먹어서 그런가? 탄산이 평범해요. 그렇게 약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먹어보니까 그렇게 약하진 않지만 약간 탄산에서 시원한 탄산 맛 그리고 보리 맛이 약간 약하다.
부드럽고 강렬하지 않은 그런 시원한 탄산 맛으로 먹는 칭따오아. 괜찮은 술이었어요. 먹방 끝. 바이바이.